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. KG 그린홀딩스. 요거 이제 출발하네요. 그쵸? 요것도 거래량 여기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. 요거 거래량 가장 많은 거 종가 보시면 돼요. 요거는 그냥 핍소 준 거고요. 거래량 작으니까. 얘부터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이제 엑셀 밟고 있어요. 근데 뭐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? 지금 사서 3,500원 스탑. 요렇게 하시면 한 10% 정도짜리는 하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여기 시가 정도? 그 정도까지는 반등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거래량 없이 밀린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스탑은 항상 걸어놔야 아님 말고로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올랐지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역으로 괜찮은 종목이 계속 나오네. 그쵸? 대한관통신도 지금 얘 때문에 거래량이 좀 왜곡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왜곡이 안 되겠죠. 최근 것만 볼 수 있으니까. 하락했었던 건 얘고요.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.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여기서 브레이크. 여기서 엑셀 밟은 거예요. 위로 올라가고 있죠. 방향이 바뀌었어요. 원래는 요거였는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.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뭐 사도 한 3% 4%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뭐 대한광통신은 좀 크게 봐야죠. 5G니까 큰 그림에서의 추세선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요거 넘어가면 뭐 요렇게 보시면 돼요. 요것만 깨지지 않으면 이 위에서 이렇게 놀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겁니다.